생생정보입니다. 천안시 두정도서관은 2층에 북카페와 러닝커머스를 조성하기 위해 12월까지 3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합니다. 러닝커머스란 다양한 정부와 사람이 만나 교류 및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학습 공유 공간인데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세미나존, 스터디존, 커뮤니티존, 문화광장존 등으로 구성되며 공사로 인한 휴관은 없지만 2층 일반 열람실 이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합니다. 가입 대상은 천안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자동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시와 보험사 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매년 갱신될 예정인데요. 천안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로서 시가 계약한 보험 보장 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2018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병천면 가전 1, 2가 선정돼 생산 판매 구축을 위한 기반 시설을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 시군 역량 강화 사업비는 천안시 공동체 지원센터에 지원돼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이달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 시스템인 위택스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차고 없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가 새빛, 새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펼치기 위해 생명 나눔 장기 기증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장기와 인체 조직 이식 대기자는 증가하지만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해소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앞으로 3년 동안 장기 등록 만 명을 목표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11월 중에는 천안시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 의사회와 협약을 맺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일렉스에서 생산관리사무원 한 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4천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입니다. 넥스콘 테크놀로지에서 전기 전자장비 기술 영업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6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선거읍 성문길입니다. 민우 바이텍에서 전기 및 전자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8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선읍 정자 1길입니다. 안성 에이텍에서 농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7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 1길입니다. 주식회사 대성 하이테크에서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조작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6,470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도하 길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